자, 아들은 그 신장병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되냐. 이제 이 정도까지 가서 아들 때문에 이제 뉴 스타트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현미밥을 먹고 이제 건강식 채식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들은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딸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 똑같은 현미밥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우린 자꾸 뭘 먹느냐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 꼭 같은 남동생은 지금 낳고 있는데 누나는 어떻게 점점 암에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건강식을 하면서. 왜 그랬다? 뜻이 달라. 동생은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듣고 이제 이거 하면 낫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했고, 그다음에 누나는 뭐예요? 싫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꼭 같이 건강식을 했는데 자기는 아마 암에 걸려버렸고, 동생은 어떻게? 나버렸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속에 가지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음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여기도 실제로 참가하고, 그래도 끝까지 뭐 좋은 거 찾아댕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해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신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면 내가 뭐라도 기도라도 해야 돼. 하나님, 이게 확신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다 이치로 따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확실히 내 마음속에 믿고 싶은데, 그러한 확신은 아직도 들지가 않는다. 그러면 왜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맞아.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확신은 안 간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악령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고 싶기도 해. 믿고 싶고,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고, 이건 믿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없도록 악령은 계속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악령이 자주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주위 사람을 시켜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걸 이런 걸 먹어야지. 그런 사고 방식은 우리는 본래부터 쩔어 있어야 쩔어 있어요. 쩔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더 중요한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야말로 진짜 그 생기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도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는 덜 중요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내가 다 뭐예요? 그 지식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였고 지식적으로도 이해도 했고 그런데 이런 확고한 예.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야, 확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아직도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악령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에 내가 자꾸 넘어가 버려. 그래서, 내가, 생기, 하나님의 그 사랑, 생기에 대한,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교회는 안 가도 된다니까. 교회는 안 가도 내가 뭐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은 계시잖아. 자, 보세요. 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면 생기기만 하면 그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뭐가 가요? T세포가 가잖아. T세포가 어떻게 갈까? T세포는 이과대학 댕기지도 않았다고. T세포는 암세포가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T세포 몰라요. 그런데 T세포는 그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정확하게 갔어. 그 몸 각 부위에서 모여든 T세포들이 그 암세포에게로 쫙 간다고.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T세포는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T세포 몰라. 그래서 가면, 딱 가면 어떻게 돼요? T세포 안에 있는 많은 유전자들,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꼭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 이 유전자는 뭐를 생산해내는 유전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러면 이 유전자만 어떻게 다 켜진다고. 그 T세포가 내가 내 유전자 켜야 되겠다 해서 켜는 거 아니잖아요. T세포가 그럴 줄 안다면 우리도 그럴 줄 알아야 돼. 우리도 뭘 알아야 돼? 아,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래서 밤에 자다가 암세포 생겼네. 그러면 T세포들 다 모여. 그러다 보면 잠은 언제 자요? 인간이 그렇게 알아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죽어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도록 다 하게 해놨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몸 안에 암이, 어떤 종류의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셨다니까. 또 하나님만이 T세포가 어느 세포인 줄 알아. 세포가 세상에, 이 세포의 종류가 273가지 각
그런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나는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데, 아, 암세포가 내 간 저쪽, 왼쪽 구석에 암세포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세포는 그냥 놔두고 T세포만 불러.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이제 이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암세포다. T세포가 암세포로 갔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 참 신기하네. 어떻게 T세포들이 암세포를 알고 가지? 이렇게 봐야 돼.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절로 되는 거. 여러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시골 할머니 수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시골 할머니 수준이라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 그래서 아들네 집에 가서 이제 손자 노는 걸 이렇게 보다 손자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 그런데 자동차가 이 장난감 자동차가 쭉 할머니한테로 온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로 오네. 그러더니 어떻게? 샥 유턴 해가지고 또 손자한테로 돌아가. 할머니는 도대체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알아 몰라? 몰라. 이 손자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뭐라 그러게? 참 서울은 참 좋은 곳이구나. 서울 장난감은 자동차도 지가 알아서 댕기네. 그게 시골 할머니 수준이요.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이렇게 강의를 해도 저거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시골 할머니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사진도 실제로 찍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T세포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러 왔다. 그런 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다 죽어버려. 암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은 이거 다 안다고. 다 알면서도 뭐라 그러게. 참 T세포들은 참 똑똑하다. 암세포 생겼다 하면 뭐요? T세포가 암세포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뭐요? 찾아와. 시골 할머니가 서울 장난감은 참 똑똑하다. 의사들은 뭐예요? T세포 기가 막히게 똑똑한. 여러분, 의사나 시골 할머니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수준 높은 바보가 있고 수준이 낮은 바보. 그런데 바보는 다 바보일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딱 차려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봐야 돼. 그냥 무조건 막, 다, 암치료 해봤자, 치료받아야지. 남이 묻지 않는 질문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탁 암세포에 근접해지면, 이 T세포 안에 있던 이 유전자가, 지금 암세포 죽이러 온 거야. 그렇죠? 자,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러 온, 목적, 죽이러 온 이유는 암세포를 죽이러 왔어요. 왜 죽이러 왔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암 걸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T세포들 보내가지고, 어디, 이제 얘처럼 암세포에 아주 근접해지면 여기다가 뭐를 보내? 생기를 딱 보냅니다. 보내면 이 유전자 짜잔! 하고 켜져. 켜지면, 그지만 동글동글하고 작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높죠.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아, 잘 잤다. 여러분, 이날 밤도 참 잘 잤구나. 이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눈 떠서 잠깐 기도하는 게 좋죠. 하나님, 간밤에 잘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요,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다고? 암세포, 간밤에 암세포 많이 죽였어. 난 몰라, 근데. 왜? 하나님이 감사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암세포 생기는 걸 내가 다 알면서도 내가 안 죽여줄 수가 있냐? 김정은이 암세포도 죽여주는데. 이런 거를 알아야 감사가 나와. 그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진실을 찾지 않고, 뭐요,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에는,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고, 결국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은,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그게 진실이고, 하나님 빼먹어버리면 그건 사실이야. 그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응. 이거를 번쩍하고 깨달을 때, 네. 그때,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일일이 내가 걱정을 하면 나만 손해야. 내가 걱정을 하고 이거 아니 암이 이렇게 낫겠냐? 이거 뭐 더 좀 더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어디를 가보고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뭘 찾아보고 막. 이거는 해롭다고, 몸에.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하니까 헷갈려 죽겠어. 그런 게 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것만 이거 이런 거를 사진으로 딱 보면 진실을 추구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뭐를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암세포를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니까 죽여주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돼. 근데 뭐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럼 뭐 감동할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만 알지 무엇은 모른다? 진실은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느끼고 알게 되고 깨닫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 그래서 뉴스타트는 감동으로 낳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감은 무슨 뜻이에요? 감할 때, 감동할 때, 감. 느낀다는 글자입니다. 느꼈다. 자, 동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느끼면 작동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느끼면 작동한다. 그게 감동이에요. 자, 우리는 뭐가 동 움직여야 돼? 꺼져 있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움직여서 그게 동이에요. 근데 감동이라는 것은 느껴서 유전자가 움직인다. 뉴스타트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정말로 내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이야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심지어 김정은이까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와,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이때까지. 감동받을 일은 얼마든지 많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감동 하나도 없는 얘기만 하려고 그래. 비타민 C 대용량 주사 맞아야 됩니까? 이래서. 그런 거 맞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먹는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상환이 엄마나 상환이나 뉴 스타트 하면 낳는다고. 왜? 강의를 들어봐. 그래서 다 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 그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저 상환이 엄마 같은 분 보면 제가 또 감동을 받아. 역시 뉴스타트.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확실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열흘 동안, 20일 동안 맨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가만 듣고 보면, 이제 아마 감 잡았을 거예요. 듣고 보면, 맨날 하나님이 병 낫게 하신다는 말밖에 안 해, 알고 보면. 왜 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조금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생기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용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병, 저 병, 뭐 당뇨병 얘기했다가 관절염 얘기했다가 이 병, 저 병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시골 할머니 같은 분들은 아 오늘은 당뇨병 얘기하네. 아니요, 같은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병나게 하신다. 오늘은 관절염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와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우심 속에는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맨날 뭐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요리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와, 그렇지. 하나님만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실제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상환이하고 상환이 누나는 똑같은 건강식을 하고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야. 뭐에 따라서? 뜻을, 내가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뜻을 품었냐. 그래서 그 가장 귀중한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계셔야 될 뜻은 딱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야.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그게 바로 생기라는 것. 그러면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뭐 먹는 거 이것저것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발견을 해야지 성경 말씀 속에 그게 다 숨겨져 있잖아. 그래서 아, 이 말씀도 보니까 사랑이구나. 이 말씀도 보니까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동영상이 아니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미국에서 그 주로 지식인들이 보는 퍼블릭, 그러니까 이 한국식으로 하면 EBS야, EBS. EBS는 교육 방송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교육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도 한국 EBS도 상당히 질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시시한 광고도 없고, EBS, 그 다음, 이제 BBC도, BBC Earth 같은 거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습니다. 자, gene은 영어로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유전자. 보세요. 인은 안에 당신의 유전자.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고스트가 있는 것 같다. 고스트가 뭐게? 유령입니다. 막 우리말로 하면 귀신. 지금 과학자들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귀신이 없고는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재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가 없다. 아마도 우리 유전자는 귀신이 지배하는 것 같다. 귀신, 근데 귀신은, 그러니까 ghost, 옛날에는, 이제 ghost란 말이 이제 유령이란 말인데, 옛날에 그 영어 성경에서도 성령, 요즘은 영을 스피릿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고스트라고 불렀어. 그래서 성령은 홀리 고스트. 그 성령, 거룩한 영. 요즘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뉴 스타트에서 맨날 하는 얘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뜻은 무엇이 넣어준다? 영이 넣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누가, 무엇이 지배하는 거야? 영이 지배하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도, 야, 이건 과학적으로 도대체가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뭐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없다면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야, 이거 정말 귀신 고칼로리시네. 귀신 고칼로리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을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 실은? 그 실은? 유전자. 유전자가 실같이 돼 있잖아, 꼬여 있잖아. 그래서 그 유전자 실을 뭉쳐놓은 것이 염색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몇 개가 된다? 23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 지도 보여줬잖아요. 그 23개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쫙 배열해가지고 키가 제일 큰 1번 염색체는 어떤 종류의 유전자들이 1번 염색체에 있는지, 그 다음에 2번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쫙.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알아야 믿음이 가지. 뭣도 모르는데 무슨 뭘 믿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초점을 맞춰서 점점 확대해 보겠다. 그렇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뭐가 나올까요? 아, 실이 나오지. 이게 다 실 뭉치야.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합시다. 아, 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꼬여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다 유전자예요. 예. 근데 여기에 없는 게 여기 있죠, 그렇죠? 이것들.
저것들은 특수한 단백질인데, 여러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그 왜 이 히스톤이 중요하냐 하면, 이 히스톤 있는 부위에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감겨요, 이렇게. 감겨. 자, 감아서 쫙 또 써요서 이렇게 감겨. 근데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가 중요해서 그래. 뭐가 중요하냐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해주는 스위치가 있는 곳이에요. 스위치.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어. 근데 이 유전자는 지금 뭐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켜져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생겼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T세포를 다 신호를 보내가지고 뭐요? 일로 모여. 이 사람, 간의 오른쪽, 그 구석에 지금 간 암세포가 생겼어. 다 모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T세포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 줄도 뭐요? 몰라. T세포들이 간이 어딘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손자가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가 할머니가 누군지 뭐 알아요? 몰라. 그저 손자가 작동하는 거야. 신호를 보내서. 하나님이 T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장난감 자동차 움직이듯이 해서 암세포 있는 곳으로 보내요. 자, 보내가지고 이제 드디어 충분히 근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 켜줘야 돼. 생기를 보내서. 그러면 사실 2만 몇천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거의 2만여 종류의 유전자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 줄은 누가 알게?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제 손톱 여기까지. 여기 지금 꺼져 있어. 그럼 요걸 켜려면 이 빨간색 유전자를 켜주는 스위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 지금 히스톤이 없죠. 히스톤은 이거라고 보면 돼.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러면 요 스위치가 있는 곳에 뭘 보내야 돼? 생기를 보내야지. 이거, 의사들한테 시키면 될까? 참 말해 말았어. 그럼 하나님만이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유전자는 무슨 뭐 하는 유전자인지, 하나님 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 아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왜 하나님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스위치, 정확하게 스위치가 어디 있는 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 쫙 켜지는 거야. 켜지면서 T세포가 이제 큼직하게 길쭉하고 늡적하게 되면서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이제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자, 이 스위치가 있는 이 부분을 향하여 이 노란색 물질들이 다 날라와, 그렇죠? 자. 그래서 스위치 올라 붙습니다. 조금 빠꾸를 시켜가지고, 자 보세요. 딱 스위치 올라 붙으면 유전자가 탁 꺼져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이거는 귀신 뭐요? 고칼로리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아,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생기를 어떻게? 내가 방해하기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 생기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진선미. 네. 자꾸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T세포를 보내가지고 지금 죽여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생기를 뭐예요? 생기를 막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두고 보자. 몇십만 년. 네. 네. 어떡하지? 네. 그러면서 두렵고, 이제, 네. 이런, 이거 내가, 두려워지고, 저도 암 공황장애를 알아봐서 알지만, 그거 다 악령이야. 아시겠죠? 응. 그 자꾸, 그리고, 진실보다는 자꾸 뭐예요? 선보다는,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에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에이, 죽어버리지 뭐. 뭐, 이랬어 하면서. 이런 잡념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럴 때 내가 거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렇게 저 노란색 물질 이거 딱딱 올라 붙어 있죠, 그렇죠? 아, 불렀죠. 그 지금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 유전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노란색 물질이 딱딱 올라 붙으니까 유전자가 꺼졌어요.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노란색 물질을 떼야 돼. 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무슨 작용을 함, 뭐처럼 움직이냐면 서울 손자의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하나님 역할은 손자가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손자가 하는 걸 모르면 와. 저 노란색 물질이 참 똑똑하네.
언제 붙어야 될 때는 탁 가서 붙고, 떨어져야 될 때는 뭐요? 똑 떨어져 나가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참, 과학자들 생각에도 뭐 할 노릇이다? 귀신곡 할 노릇이다. 과학자는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야, 이거 놀라운데? 그러면 귀신곡 할 노릇이다 해서 끝나요. 또 하나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버리니까? 과학이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그 자체가 과학입니다. 최고의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놀랍게 우리들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암이 걸렸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나한테 암을 주셨을까? 했으면서. 그건 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방해하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 유전자가 꺼졌다는 것은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어요. 왜 꺼졌어? 암세포 다 죽여버렸으니까. 일단은 또 암세포가 생기겠지만, 암세포가 생길 때는 또 뭐예요? 또 켤 거야. 하나님이 켜줄 거야. 지금은 당분간 꺼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두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저 꺼진 유전자 켜져야죠.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노란색 물, 이거 노란색 물질은 물질이에요. 물질. 무슨 물질이냐면,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은, 그래서 화학 구조식으로 쓰면 CH3이라는 물질이에요. 저거를, 이런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이 화학 물질도 요 표시는 뭐냐면 전기를 띠고 있다는 말인데, 전기를 띠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전자파를 보내 가지고 조절. 그 전자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뇌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뇌파를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되게요. 네. 이제 이쯤 되면 먹는 거에 집착하면 안 돼. 아시겠죠? 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 이를 전하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요, 그 사람들이 건강식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저한테 찾아와서 많이 꼬셨다고. 박사님, 이런 게 있는데요. 박사님이
이거를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수익금의 30%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뭐 돈 빵석이죠. 얼마나 많아요? 응? 근데 어떤 때는 할까 싶어 봐. 돈 많이 준다니까. 응. 그러나, 제 양심은 허락하지? 그런 거 제가 광고 모델로 나가서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해봐야, 지는 맨날 TV 나와서 뭐 먹어보라 했었더니,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무한 일을 하고 지나가기가 싫어. 아시죠? 정말로 맞는 말, 진리.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이쪽에서 다 날라왔어요. 그렇죠? 날라와서 꼭 필요한 유전자에 가서만 딱 붙어서 그 유전자만 딱 꺼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왜? 이제 암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꺼자. 그래서 그걸 꺼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간 혹은 3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떼야죠, 그렇죠? 자. 자, 암세포가 또 생겼습니다. 다시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너 딱 떨어지잖아. 그리고 유전자를 착 켜고, 그래서 이 물질이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드디어, 뭐 암세포가 생긴 게 몇 개 안 돼가지고, 한 15분 만에 다 죽였어. 그럼 또 꺼져야 돼, 안 꺼져야 돼? 그러면 떨어져 나갔던 저 며칠기가 또다시 하나님이 또 며칠기를 보내서 또 꺼버린다고.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데, 뭘 먹어서 암이 낫겠다고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먹으면 뭐 어떤 성분이 이 음식 안에 있어서 암세포를, 이 항암제 역할을 한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영적 에너지야말로,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흙으로 만든 아담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생기가 말씀 속에 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렇구나. 이럴 때 그렇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뭐요? 맡길 수 있지. 성안의 엄마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딸도 아들도 이렇게 완전히 뉴스타트로 그 아들은 아들대로 그것도 죽을 병이고 그것도 신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나 신장 이식 받는다고 해서 다 또 뭐요? 잘 사는 게 아니야. 결국은 신장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고생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그것이 뭐냐면, 아, 이렇게 되면 낫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사예요. 예, 네, 진짜 의사야. 하나님은 이 유전자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유전자의 위치까지도 다 알고 요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저도 의사지만 그 제 몸 속에 있는 유전자도 제가 껐다 켰다 제 마음대로 못 해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다. 왜? 유전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어느 유전자를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은 이 유전자를 켜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유전자 꺼야 돼. 아, 바빠 하라는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 죽이는 일에 바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어. 아시겠죠? 뭐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주여 주여 뭐 그래서 돈 좀 내고 뭐 그러면 천국 가고 뭐 어? 이런 종교적 하나님은 약해, 시시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유전자를 실제로 운영하시고 망가지면 회복하시고 그렇죠. 꺼진 거는 다시 켜주시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꺼주시고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 내가 유지하는 줄로 알고 있어. 내가 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살아 나가려면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아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아, 우리의 모든 행복과 건강을 건강과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도록 하나님께 아무런 의문을 갖고 계시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섬기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예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